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 캠텍과 티브로드의 경기입니다.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됐나요? 네, 지금 역시 급한 곳으로 생각이 되었던 우상기 네. 쪽을 강동윤 선수가 날일자로 투자 끊기는 약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원영 선수가 호구로 먼저 연결을 하고 한 칸을 뛰었습니다. 이수는 거의 절대점으로 봐야 돼요. 안 둬서 흙이 들여다보고 이 자리를 반대로 뛰면은 실리는 실리대로 흙이 다 차지하고 이 돌이 처음에 눈목자 모양을 뚫었을 뿐이지 그냥 곰마가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느려 보이지만 꼭 둬야 되는 자리.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이원영 선수는 집이 확정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양을 키우면서 여기에 이제 약점을 좀 노리겠다. 네.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일단 강동윤 선수는 시간 연장책 겸 여기를 먼저 하나 들여다보는 거. 혹시 이제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돌이 있는 게 득이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할 것 같고요. 우하기 쪽이 다 들어가면 흙도 확정가가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 교환을 하고 흙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서둘러서 들어갔고요. 지금 형세님 그럼 딱 스코어 정도 보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스코어보다는 그래도 차이가 덜 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흙이 좋긴 좋지만 그러니까 57대 43은 확실히 좋다는 거잖아요. 저거는. 근데 제가 만약 스코어를 낸다면 55, 4? 그 정도? 조금 네. 더 네. 그 정도로 다섯, 스코어를 낼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아, 진짜 이런 수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건가요? 진짜 뭐 치열하게 둔다 네. 이런 말이 딱 어울리네요. 보통이라면 어느 정도였나요? 일단 보통이라면 네. 내가 벌린 곳에 상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생각 포인트가 이곳으로 오죠. 근데 지금 이원영 선수는 네. 이 돌과 이 돌의 간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돌을 먼저 보기 전에 상대 돌을 먼저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백이 또 한 번, 그러니까 여기 젖힌 수의 의미는 지금 강동윤 선수는 일단 뭐 돌이 연결하면은 괜찮다. 좀 이런 뜻이고요. 근데 문제가 이곳을 젖히면은 지금 어떻게 두겠다는 건지 끊고 잡는 거는 좀 너무 돌이 중복이 됐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백이 잘 처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이곳을 젖힐 때 단수 치고 이으면 바꿔치기가 일어납니다. 부분적으로는 백의 실리가 커 보이는데요. 이원영 선수 그냥 무난하게 중앙으로 뒀어요. 이거는 글쎄요. 강동윤 선수도 이 정도면은 네. 그냥 큰 불만 없을 것 같습니다. 백은 또 어차피 한 점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네. 다만 여기 밀어갈 때가 조금 기분 나쁘겠네요. 원래는 치 받아야 되는데 네. 단수 치고 여길 두면은 백돌이 많이 두터워지니까 아홉. 조금 그렇다면 그냥 살짝 기분 나쁘더라도 늘어서 두면은 그러니까 흙 집이 조금 눌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게 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 생각하면 뭐 큰 불만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우아기가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일단 보통이라면 이런 모양은 네. 여기를 붙이거든요. 만약에 흙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면은 이거는 이상해요. 셋, 넘어가긴 넷, 했지만 백돌이 다섯, 두터워져서. 여섯, 근데 문제가 여덟, 아홉. 여길 젖히고 이곳을 이렇게 뚫었을 때 백의 모양이 사실 좋지가 않아요. 돌과 돌이 연결이 되면서 흙이. 그래서 한 칸을 비껴갔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또 이 돌을 그냥 살릴 생각이면 단수 네. 치는 것이 여섯, 두텁습니다. 일곱, 한 수의 가치가 있어요. 여덟, 아홉. 강도윤 선수 생각은 하변 쪽을 버리더라도 우변 쪽을 이 한 점을 만약 잡게 되면 만족한다. 그런 뜻이고요. 백이 그냥 순순히 내주나요? 일단 백 입장에서는 여기는 좀 한번 밀어보고 싶어요. 일단 굴복을 하는지 치받는지 이거는 좀 빨리 네. 물어보고 싶고 백은 이 한 점은 마지막,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둘, 이런 셋, 식으로 해서 좀 작게 넷, 버리고 우아기를 다섯, 다 가져갈 수만 여섯, 있다면은 네. 괜찮습니다. 여덟, 아홉. 강도현 선수는 날일자 정도로 둘 것 같네요. 3-3 두면 이 한 점 잡고 여길 두면은 귀를 차지하고 물론 이 돌은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귀에서 집이 이 정도 난다면은 뭐 흙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아홉에 아슬아슬하게 작점을 하는데요. 날일자와 이 붙임수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강도현 선수의 생각은 이거는 뭔가 손을 뺄 것 같으니까 네. 손을 좀 못 빼게 그러니까 원하는 그림은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어서 받아주면 잡고 두면은 잡고 조금 더 이게 집이 크다.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이제 셋, 이 수를 두면서 확신은 못 갖는 다섯, 거는 여섯, 백이 여길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단수 쳐서 여덟, 이러고 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고 다시 살릴 수도 있거든요. 끊어가면은 아래로 단수 쳐서 연결하면은 사실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흙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이득 보려고 둔 수이긴 하지만 그만큼 부담도 더 큽니다. 네. 제스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수를 둔 건데 어차피 뭐 강동현 선수의 제스처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적으로 중계할 때 제일 믿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도 해설을 하면서 뭐 수를 다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표정이나 제스처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강도현 선수는 하나도 믿으면 안 됩니다. 다급하게 착점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런 수들 때가 굉장히 껄끄러운 수를 많이 둬요. 최근에는 강도현 선수랑 뭐 바둑 둔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너무 좀 당해서 개인적으로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갑자기 뭐 우변 두다가 네. 중앙 두다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일단 이어서 두면은 이 교환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흙이 여기에 돌이 오기 전에 먼저 중앙을 끊었으면은 백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바깥쪽으로 단수를 치고 늘어서 하나, 크게 잡자고 했을 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셋, 연결고리가 넷, 생겼기 때문에 이 다섯, 수를 두기가 여섯, 좀 껄끄러울 여덟, 것이다. 일단 그렇게 아홉. 보는 거고요. 그런데 백도 반발을 했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따내는 것은 선수예요. 안 두면 이곳을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내고 연결. 하지만 백도 또 눌러가면은 실리는 실리대로 차지하고 중앙도 막았기 때문에 흙 쪽에서 모양상은 그렇게 뭐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점을 또 먼저 잡지 않았고요. 어차피 이곳을 네. 이을 리는 없다. 늘어서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장고 대국이 종료됐습니다. 유수왕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본 시점에는 유수왕 선수가 52대 48 아주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이었어요. 네, 하지만 네. 시간이 한쪽은 초읽기고 한쪽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좀 알 수 없었던 그런 바둑이었는데요. 변상일 네. 선수 시간이 거의 30분가량 남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근데 결과는 지금 네. 변상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올해 KB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오늘까지 해서 네 번 출전해서 네 번 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확실히 KB리그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는 좀 떨쳐버린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좀 확실히 KB리그 둘 때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유상 선수가 확실히 중반까지는 미사나마 그래도 조금 기분 좋았던 바둑으로 보였는데 역시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도 무시 못 하거든요. 네, 변상일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변상일 선수도 굉장히 귀여운 사람이네요. 1대1 동점 상황이었는데요. 변상일 선수가 아주 귀중한 승리를 거둬주네요. 1대2로 피스코 핀텍이 다시 한 발 앞서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역시 네. 그러니까 유민영 선수가 최찬호 선수 이긴 판이 굉장히 큰 판이에요. 그 바둑이 네. 최찬호 선수가 이겼으면 아예 뒤에 바둑은 팀으로 보면 상관이 없잖아요. 벌써 이 팀 승리가 결정될 뻔했네요. 네. 자, 다시 이원영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근데 이 바둑은 또 네. 변화가 그새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다가 네. 강동윤 선수가 이곳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돌을 그러니까 완벽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선수라고 보고 그리고 이 돌을 조금 공격하면서 뭔가 정리를 해보겠다 했고 여기를 뒀는데 네. 이원영 선수가 손을 빼고 지금 좌하계 우하계 쪽을 오히려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원래는 흙이 한 점을 잡고 있는 형태를 예상했었는데 실시간 스코어가 완전히 네. 5대5가 됐어요. 이건 뭐 저희가 잠깐 장고 대국을 보고 오는 사이에 뭐 난리가 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흙이 좋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5대5가 됐다는 거는 첫 번째 네. 이 붙이고 이 호구친 수가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손을 돌려서 여기 민 것이 뭔가 좀 이상했다.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우악이는 완벽하게 잡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뭐 100의 수중에 들어갔다. 좌변은요? 좌변은 아직은 조금 숨이 붙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하기보다는 좌변이 좀 더 생명력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좌변을 만약에 흙이 지금 둬서 거의 잡았다라고 보면은 흙 쪽이 좋아요. 근데 네. 우하기 쪽은 흙이 조금 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살아도 좋은 모양이 아니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좌변은 막상 백이 이렇게 뚫고 나오면은 흙이 공격이 될까? 의외로 공격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잡는 모양이 된다고 해도요. 우악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근데 서로 잡는 모양이 되면은 그 전에 벌어놨던 집이 흙이 많기 때문에 흙이 좀 편하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바꿔치기로 보면은 백이 손해가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강동현 선수가 이런 부분을 조금 착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 밀고 나가면 이곳 뚫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먼저 뭐 끊고 단수치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뭐 살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여길 둘 때 백이 하나 젖혀놓고 이곳을 지키고요. 뚫으면 그냥 뚫는 대로 또 뒤에서 이렇게 수를 조여가면 흙이 막상 몇 수 없거든요. 여기가 항상 선수다라고 순간적으로 좀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은 여덟, 공격 수단이 확실히 안 보이면 네. 이 돌이라도 지금 살려야 돼요. 여기라도. 그러니까 이곳을 그래도 해놓은 이유가 축을 좀 방지를 해놓은 거예요. 축을 백이 못 몰게.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네. 거의 탈출이라고 봐야 돼요, 백은. 그래도 그나마 흙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여기에 이제 돌이 오면 이곳을 끊어서 그러니까 굳이 이 밀어놓는 교환을 안 해놓더라도 여기 끊어가는 걸 둘 수 있다. 이렇게 두면은 네. 살아간다. 둘, 이런 뜻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이거는 단수 쳐서 그러니까 이원영 선 생각은 뭐 서로 이제 두텁게 열었던 부분을 두텁게 처리합시다 이런 거긴 한데 물론 백도 굉장히 두텁게 처리되긴 했지만 흙도 이렇게 되면 다 이 돌들을 잡았기 때문에 흙이 불만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또 그전의 형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현영 선수는 이거 따내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실리를 내가 그래도 많이 차지했다. 이면은 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서로 열분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더니 금방 서로 자리를 잡았네요. 네, 이제 서로 이제 공격이 쉽지 않다고 보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돌을 좀 돌보는 그런 진행을 했고요. 마
마지막. 네, 여기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또 이 자리까지 늘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 부분적으로는 여섯, 흙이 일곱, 그래도 여덟, 기분이 괜찮을 아홉.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누가 좋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확정가만 보면 흙이 조금 하나, 기분이 좋아 둘, 보이는데 셋, 넷, 백돌들이 다섯, 그래도 여섯, 좀 두터운 일곱, 부분들이 있어서 여덟. 네. 그리고 이런 바둑은 앞으로도 참 두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깔끔하게 모양들이 네. 정리가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두 선수 스타일이 원래 이렇긴 하죠. 좀 어려워 보이는, 굉장히 어지러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는, 잘 두는 기사들이고요.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마지막 보고 있어도 하나, 뭐가 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넷, 다섯, 어디서부터 여섯, 뭔가 손을 일곱,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아홉, 넷, 다섯, 여섯. 다른 건 몰라도 여기 하나 넣는 건 진짜 기분이 좋겠네요. 흙이 이거 늘고 둘 이유는 별로 없지만 나중에 여기까지 네.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늘고 받을 때 중앙 쪽 두면은 저는 그래도 아까 전에 백이 여기 끊어간 끊어가고 흙이 둘, 선수 활용하고 다시 셋, 늘어진 넷, 이 수수는 흙이 기분이 다섯, 여섯, 좋아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 여기는 여기 나가면 흙이 대책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상 거의 나가는 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단수치고 단수치고 또 젖히면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가는 건 가능해요. 나가는 건 가능한데 여기 돌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변 쪽 이 돌들이 다 백이 잡히기 때문에 이득이 뭐 전혀 없죠. 백도 움직일 일은 없겠군요. 지금 이원영 선수 생각은 여기를 이으면 흙이 단수 쳐서 정리를 하니까 이걸 먼저 늘어서 지금은 끊을 수는 없어요. 이곳 끊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흙이 이곳을 지키면 그때 지키겠다. 이런 뜻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강동현 선수가 30초. 최강으로 두면 아예 그냥 여기를 살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 돌을. 네. 이 돌이 여기가 돌이 채워지면은 축이 안 되거든요. 여덟, 아홉. 그냥 지키는 정도로 마무리를 짓네요. 그곳으로 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네. 지금 여기를 만약에 흙이 이곳을 둔다면 이건 나가서 아까 전처럼 또 흙이 젖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야기가 다르고요. 지금 이원영 선수가 원하는 그림은 여길 두고 이렇게 두면은 얼추 또 쉬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꽤 오랫동안 5대5로 팽팽했던 스코어가 하나, 이전에 흙 쪽으로 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검토실에서는 다섯, 확실히 여섯, 처리되고 일곱, 여기 늘어진 여덟, 이 진행은 아, 네. 기분 좋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고요. 강동 선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뒀어요. 지금 아까 같은 형태가 안 나오는데도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중앙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어차피 이으면서 연결만 되면은 여기 끊어 잡는 것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불만 없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네요. 마지막 하나. 그렇다는 둘, 것은 이런 데 셋, 늘어도 넷, 받는 게 아니라 또 중앙 다섯,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여섯, 이것도 일곱, 막상 여덟, 잡히는지 굉장히 아홉, 의문이거든요. 차단하기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 이거 끊기 전에 나가면은 이게 백도 수가 너무 네. 없어서
누가 빠른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 지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은 흙이 빠릅니다. 네. 흙은 여기 뛸 수도 있어요.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일단 이거 뒀을 때 확실히 안 잡힌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거는 지금 흙이 딱 막아가는 순간 여기 돌이 전체가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네. 아까 전에 이 돌이 한 칸 돼 있으면은 여기 살리는 수법을 뭐 어떻게 살려야 될지 좀 애매했다면은 지금은 뭐 쉽다 이거죠. 대신에 여길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흙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사실 한 칸 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이득이긴 합니다. 백은 중앙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의 수익기로는 또 흙이 중앙 도도 어차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돌이. 결국 잘 차단이 되지 않는다면? 나가갖고. 네. 30초. 하나. 네, 잘 막히지가 않아요. 셋, 넷, 다섯, 여섯. 나가도 단수 쳐서. 여덟, 아홉. 나 이쯤에서 그러니까 강동윤 선수의 생각은 네. 이 돌 교환 하나만으로도 백이 아까 전에 씌우면은 거의 막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모양이 뭐 막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뭐 끊어가는 건 부분적으로도 두터운 자리입니다. 일단 백돌을 차단하면서 이곳이 끊어져 있으면은 여기를 잡히더라도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언제든지 잡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를 끊어서 네. 백으로 하여금 이렇게 진행되게 지금 하는 거죠. 흙은. 백도 이 단수는 너무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 쪽으로 어떻게 이런 데를 두던지 중앙 쪽으로 좀 두고 싶어요. 이제는 중앙 백이 좀 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에 백이 두터운 게 아니라 네. 좀 곤마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흙이 넷, 확실히 처리가 잘 다섯, 됐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실수한 스코어 상당히 재밌게 오늘 네. 스코어가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네요. 네. 디테일이 있네요. 네. 흙이 네. 확실히 처리가 잘 됐다. 네. 흙이 좋다. 지금은 저 스코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좀 괴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실리가 여기가 네.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30초. 때문에 흙이 많거든요. 그렇다는 둘, 것은 백이 셋, 뭔가 넷, 공격적인 다섯, 액션을 취할 다섯,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곱, 지금 여덟, 누가 더 넓은지가 의문이에요. 중앙 쪽도 분명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당장 뭔가 백이 흑돌을 포위하는 수단이 없다면 결국은 흑돌이 중앙 쪽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백돌들이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동윤 선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